나무들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학생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도 대답 안 해. 대답해 학생. 학생. 이 학생이 제일 불량하네. 저희는 오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아침부터 내가 박물관에 가야 되니? 빨리 기쁘다고 해. 빨리 기쁘다고 해. 저희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 왔고요. 국립제주박물관 간 다음에 이제 점심 흑돼지 불고기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룡랜드가 되고요. 아 재밌겠다! 공룡... 공룡랜드는 뭐야? 몰라. 그리고 천연 꽃향수나 립글로즈 만들기를 체험할 거고요. 와! 그거는 너무 멋있다. 숙소는 제주 유스 호스텔입니다. 재밌다는 다들 뉴욕시리에 아름다운 이동기에 봐주소 자유롭게 빠빠 숨을 쉬어. 야, 야 간드러진다. 하필 오늘 쉬는 날이네. 국립제주박물관이 하필 오늘 쉬는 날이야. 진짜 궁금했는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나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 진짜야 나. 아, 진짜. 난 진짜야. 첫 번째는 저희가 테디베어 사파리에 왔어요. 별빛 초등학교 친구들 신나죠?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요? 저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였지? 뭐예요? 아프리카네. 기린 있네요, 기린. 기린이다. 자, 옆에서 똑같이 해봐. 근데 너 진짜 기린인 것 같다. 자, 그렇죠. 이렇게 수학여행은 신나는 겁니다. 학생들, 따라오세요. 야, 미끄러워. 따라오세요. 정말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셋, 넷!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그렇지. 이거 수족관이랍니다, 여러분. 야, 이건 좀 너무 충격적이야. 이거 여러분 여기는 수족관입니다. 뭐야? 무섭다. 이거 뭐야? 야 플라밍고.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야, 정신 파괴인데요? 이거는 먹이사슬이라는. 아, 무서워요 이렇게. 아닙니다. 두루치기예요. 아 이런 게 아닌데. 너무 고급스러워요. 보통 수학여행 와서 먹는 두루치기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개 맛있어? 아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야. 수학여행인데. 아야 맛있어. 블렌즈 믹스.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네. 개 맛있어. 아 맛있네. 야 어이없게 맛있다. 진짜 제주도에서 와서 먹은 것들이 제일 맛있어. 자 학생들 이제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으면 뭐 있어요 상품? 찾으면 갈 수 있어요. 집이에요? 아니요 여기 카페요. 하란다고 뭐 쪼그려서 다 하고 있어. 어, 찾았어요. 아이씨 찾았어요 선생님. 네, 그래요 찾았네요. 여기 카페 가요. 이게 두 개 찾았어. 어. 아이씨 언니. 학생들 빨리 건너오세요. 아 지랄하지만 빨리 건너오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체험을 할 거예요. 어떤 체험이에요? 그냥 가서 바로 보세요. 그래요. 네 하나만 고르래. 향기 맡아 보고 감귤 여기 이렇게. 심플.
자, 학생들 어떠셨나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 네? 무서워. 미스트 나오는데 계속 하늘에서 이게 자동 미스트거든요. 우리 학생들 여기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주의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진짜 서럽게 웃었네. 예쁜데 막 하고 싶어. 웃겨서 막. 나도 웃겨. 근데 굉장히 알차게 뭐 잘 돌아다니니까. 나무기가 잘 짰어. 이렇게 플랫으면 된다무기지. 플랜 좀 짰어. 그럼 우리 엄청 일찍부터 움직여서 하루가 되게 알차잖아. 뭘 많이 할 수 있는 아직 거 아직 4시간이 안 됐어. 청소년 수련원 들어오는데 수련원이야 적혀있어. 너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야? 아니 청소년 수련원은 어떻게 잡아? 이거 숙소로? 혹시 식사가 필요하면 6,000원씩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네. 야 우리 이거 여기서 먹어봐. 저희 먹을게요. 설마 막 콩나물에 그냥 김만 나오는 거예요? 저 면제나 알아요? 뒤에 보고 양배추 데친 거랑 동그란 데 양배추랑 데 있어. 초나물 이게 초나물 거 참치! 과일키위 화장실 봐, 리얼 수학여행이야. 진짜 샤워 호수기 화장실 끝. 말도 안 돼. 진짜 리얼 수학여행이야. 8만 원이 말도 안 돼. 8만 원에 방 두 개야. 여성방에 놀러 왔어요. 원래 수학여행의 묘미는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팅이라고 하나? 나 수학여행 온다고 학교에 가봉샀어. 정답 못된 고양이. 이거 37,000원짜리야. 자, 식사 집합 여기 일렬로 서세요. 아 싫어. 일렬로 서. 아 싫다. 일렬로 서.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서세요. 한 명 어디 갔어? 저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아이. 야 이방 광장 빨리 나와라. 배고파요 선생님. 자 일렬로 서. 여기는 있잖아요. 조용히 해보세요. 안 숨어. 내 수업만. 안 숨어. 예. 왜 거기서부터 얘기야? 0 2 5 7 7명 다 왔네. 저 선생님 이상해. 저 선생님 이상해. 벨레가 따라가요. 갑시다. 저희는 여기 인수호스텔 선생님 원래 맨 마지막에 먹어요. 선생님 마지막에 먹어요. 선생님 마지막이야? 친구들 맛있게 먹어. 맛있게 선생님 냠냠. 먼저 드세요. 냠냠. 드세요. 맛있어. 나 기가 막혀. 나 요즘 음식을 먹고 행복했어. 거의 한식 포크야. 자, 집합하세요. 자,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서세요. 아, 비껴요. 아, 침을 하여갔네, 진짜. 지금 타고 있는 이 불빛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패드립 치는데 선생님 당신들의 몸을 태워가는 여러분들의 저 죽었는데 무서워. 여러분들의 엄변이 부족하시네. 갑자기 노래를 지났어. 뭐야? 갑자기 놀라네. 이런 거 누가 대신해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키우기에 빗단을 려 태운 세금입니다. 세금이요? 세금, 아, 이게 세금이에요? 아. 이게 세금이었어요? 세금이 타고 있어요. 오늘 다들 재밌게 노셨나요? 네. 네. 어, 여기까지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일... 쌤 울지 마요! 쌤 울지 마요! 열심히 쌤 울지 마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